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을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미국 친구들이 이 장난감을 지금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니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오래 기다리다가 찾은 장난감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서프라이즈 에그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이 친구를 기억하나요? 뜯으면 뜯을수록 하나가 나오고 또 뜯으면 뭐가 나오고 또 뜯으면 뭐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니와 함께 한번 장난감 놀이 시작해볼까요? 그럼 다같이 출발! 예쁜 게 나왔으면 좋겠어. 고고고! 자, 첫 번째 어떤 인형이 나올까요? 기억나요, 친구들? 이거 계속 뜯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제니가 그때 막 신경질 냈었잖아요. 자, 뜯을게요. 뚜루루루루. 첫 번째 걸 뜯으니까 이렇게 스티커가 나왔어요. 뜯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안 나왔네요? 안 나오고 또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짜란! 이런 공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 뭐가 있죠, 친구들? 먼저 열어볼까요? 예쁜 젖병이에요. 여기에 물을 넣어서 인형이 먹을 수 있대요, 친구들. 일단 젖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것도 열어볼까요? 우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밭 같지 않아요? 삼각밭 같은데, 이렇게?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인어공주인가 봐요, 친구들. 옷이 인어공주 옷이 들어있어요.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따라라라. 여기 이게 쇼파래요, 친구들. 여기 앉아서 인형놀이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어떤 친구일까요? 따란! 머리도 예쁘고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따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친구들? 그 영화 뭐죠? 모아난가? 맞아요, 친구들? 그 친구 좀 닮은 것 같아요. 아님 말고요. 신발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게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응? 뭐지? 이렇게 예쁘게 머리 장식하는 것도 있어요. 이 친구는 신발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친구들 보이나요? 물이 나오는 걸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물이 있는 거를 얘가 먹어요. 입에 이렇게 꽂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먹습니다. 먹으면 여기서 얘가 또 시야를 해요. 이렇게 먹으면은 얘가 나중에 이렇게 꼭 짜잖아요. 그러면 시야를 한답니다.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아무튼 지금 쉬가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젖병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어떤 친구가 나오는지 궁금하죠? 열어볼게요. 첫 번째. 뜯어보니까 이런 스티커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고양이랑 눈사람 같아요. 헷갈려요. 너무 뜯을 게 많아가지고. 이 친구가 나올까요, 친구들? 아니면 제니가 갖고 있는 이 친구가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또 열어볼게요. 이 고양이 친구도 이쁜 것 같아요. 짜란! 또 숨겨져 있는 게 이렇게 많아요, 친구들. 여기부터 열어볼게요. 오! 이번에는 흰색의 오렌지 젖병! 옷이 나오겠죠? 아니군요. 신발이에요. 이렇게 흰색 운동화 신발이 나왔어요. 과연 누가 나올까요? 궁금한데요? 여기엔 뭐가 들었을까요? 짜란! 그리고 인형. 이번 서프라이즈 돌은 따란! 고양이 같죠, 친구들? 호랑이 아니면 고양인데요. 제니는 고양이를 할래요. 너무 귀여우니까. 신발도 너무 예쁘고요. 뒤에는 안 보여줘야 되겠네. 그리고 예쁜 젖병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친구도 여기 앉아서 또 물병에 물을 쭈루루룩 하면 이렇게 이것도 물이 이렇게 나와요. 젖병을 이렇게 먹으면 이 친구도 우유를 먹으면서 시야를 한답니다, 친구들. 세 번째 친구 한번 뜯어볼까요? 소파랑 감자가 나왔어요. 뭐지? 소파랑 감자? 색깔이 틀려요, 친구들! 이때까지 핑크색만 나왔잖아요. 근데 하늘색이 나왔어요. 민트색이 나왔어요, 민트색. 여기부터 열어볼게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거 커피 텀블러 같은 그런 젖병이에요. 완전 귀여워요. 자, 두 번째 여기 열어볼게요. 검정색 부추! 검정색 부추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열어볼게요. 짜란! 락커 같아요. 여기 ACDC라고 적혀져 있는데
외국에서 엄청 유명한 밴드거든요, 친구들. 약간 락커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면은 여기는 소파처럼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친구가 나왔을까요? 궁금해요. 머리가 엄청 귀여워요, 이 친구도. 그리고 여기에 또 액세서리가 들어있는데요. 짜란! 난 우유 따위는 안 먹어! 커피를 마시지! 그리고 내 젖꼭지 너무 예쁘지 않아? 락커예요. 너무 귀엽죠? 음악 깡패 아기 인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물을 쭉 해서 이렇게 하면 쭉 나온답니다. 지니가 원래 세 개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마지막도 한번 뜯어볼게요. 스티커 안에는 피에로랑 학교가 돼 있는데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이번에도 민트색이 나왔어요. 어떤 민트색이 나왔는지 여기부터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예쁜 부츠가 나왔어요, 친구들. 이 부츠의 주인공은 또 어떤 친구일까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도 젖병이 텀블러 같은 젖병이에요. 같은 친구일까? 아닌데, 신발이 틀린데. 자, 일단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 나온 옷도 약간 락커 같지 않나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인형, 설명서, 그리고 액세서리 먼저 열어볼게요. 선글라스가 나왔어요. 우와! 친구들 보여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너무 예쁘죠, 친구들? 이렇게 검정색 텀블러랑 선글라스를 멋있게 낀 힙합을 잘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니가 뜯어본 LOL 서프라이즈 돌이에요. 첫 번째는 공주 같은 친구가 지난 시간에 제니가 뽑았었잖아요. 그리고 인어공주 인형, 그리고 고양이 인형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락커 같아요. 머리도 예쁘고 이 친구는 힙합. 이렇게 해서 제니가 다섯 개의 서프라이즈 돌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 물 속에서 놀 수 있대요. 이렇게 젖병도 먹고 쉬도 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래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친구들? 오늘 제니와 함께 LOL 서프라이즈 돌 뜯고 계속 뜯어서 이렇게 장난감을 열어봤는데요. 친구들은 재밌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